자, 여덟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영상 제목,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감정적일까?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냉정하고, 이렇게 좀, 감정 컨트롤을 잘하는 분들 찾기가 힘들어요. 뭔가 화나 있고, 뭔가 이런 감정들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분출하는 사례가 좀 많이 있어요. 예. 물론 기본적으로 이성적인 통제가 가능하긴 한데 특히 온라인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댓글이 뭔가 감정이 실려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 뭔가 현실에서 뭔가 참고 울분 섞인 어떤 그런 고충을 온라인에 와가지고 굉장히 한보 따위를 꺼내놓은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제 유튜브 댓글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그래서 뭐 다른 나라 사람들도 감정적인 사람도 있겠지 있는데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감정적인 건좀 많이 높은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슬픈 거예요. 그만큼 어떤 이 감정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좀 서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만큼 스트레스를 푸는 수단이 많지 않다는 거잖아요. 보통 한국 사람들 술과 담배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실 몸이 안 좋잖아요. 몸에 안 좋은 거 알면서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제대로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수단이 없다 보니까 감정으로 뭔가 쏟아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분이 장문의 글을 다루셨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 남한테 화를 많이 내는 게 뇌에 전두엽이 이상이 생기거나 발달하지 못한 사람이 많아서 양심이 없고 공감 능력이 없고 그런 문제인 것도 있고 겉모습만 얻으니지 내면은 유아기 수준의 뇌를 가진 사람들도 많은 것 같으니 타인과 공존을 할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우는 애처럼 비슷한 수준이든요. 그리고 암기력만 있고 분별력이 없으니 어느 시절 부모가 자기한테 실수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화를 내는 부모를 보고 배우던가 사회나 직장, 가정에서 그런 주변 사람들을 보고 배우던가 지가 당한 거 보고 배우니 그게 옳은 거든 나쁜 거든 남한테 그대로 되풀이하는 물귀신 심리로 자신 이꼴 남과 같은 비슷한 동질성 부여, 같은 추구주의, 자기보다 약자를 자신의 감정, 경험과 비슷한 복제인간을 만들려는 심리. 강자한테는 화나도 아무 소리 못하면서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큰 소리 뻥뻥 치면서 화내는 게 강량약강의 종특이죠. 이런 부류들은 자기가 당장 피해 안 당하면 남한테 피해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부류들은요. 우리나라 교육에서 토론도 못 배워서 토론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누군가 이게 된 논쟁이고 상대보다 강자인 한 사람 의견은 맞다고 생각하고 목소리 크고 화내고 무서운 인간이 이긴다는 게 깔려 있어서 대화불능 강량 약강이 상용하복이 심해서 서로 상호간에 원활한 의견 교류가 안 되고 학교 가정 직장 군대 전부 다 남녀노소 애열은 할것 없이 보이지 않는 서열 상명하복 강량 약강 수직적인 인간관계 이런 잘못된 점이 서로가 서로를 상처만 주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 80%가 강자 떠먹여주는 지식만 수용할 줄 알지, 귀는 있어도 귀를 열지 못해서 약자가 하는 말은 무조건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니, 법교육이라든가 철학 등 누군가 정보를 알려줘도 그 사람이 자기보다 강자인가, 약자인가에 따라 귀를 열고 닫는 게 심하든요. 강력 약강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스스로 조사하고 스스로 찾아보지도 않으니, 얼마나 자기 돈벌이 하는 지식 이외에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권위를 맹신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강자는 무조건 자신을 위해주고 생각해 줄 거라고 착각하는데, 인간에게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 건데, 강자와 다수는 무조건 모든 부분에서 지식이 있고, 옳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고,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의 지적 수준은 그냥 하향 평준화된 상태라서, 암기력만 있지, 분별력, 판단력, 철학, 주체성, 스스로 찾아보고 조사하는 검증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 그리고 강자와 다수가 무조건 옳다고 맹신하고 순종하고 따라하고 약자 의견을 무시하는 강량약강, 상명하복의 정신. 특정 지식에 대해서 가족들 믿지 말고 주변 사람들 하는 말에 대해 믿지 말고 스스로 찾아보고 생각해야 돼요. 스스로 강자가 하는 모든 말이 옳은 줄 알고 맹신하고 순종하고 앵무새처럼 따라하면서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는 다수니 유행의 좌지우지 되죠.
뉴스 기자, 선생님, 의사 등등 그런 직업의 타이틀만 달면 무조건적으로 맹신하고 순종하고 곧이곧대로 믿는 게 잘못이죠 라고 적어졌습니다. 약간 반복되는 게 있는데 뭐 좋은 얘기입니다. 좀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뭔가 좀 유명하고 전문가가 얘기한다 하면 다 믿어요. 예를 들어 요리 같은 것도 백종원 선생님이 지적하면 다 정답인 줄 아나. 저는 난 백종원 선생님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분이 좋아하긴 하는데 그분이 한다고 무조건 또다잘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런 거죠. 그분이 레시피를 알려줬기 때문에 잘 된다기보다는 그분의 유명세 때문에 잘 되는 거죠. 그 예전에 골목시장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게 뭔가 대세가 되고 뭔가 잘 되면 방송에 계속 나오잖아. 근데 그게 무조건 신뢰할 만하고 뭔가 정확한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사실 방송에 나오는 분들보다 더 전문가고 더 아는 게 많은 분들 많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잖아.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 구독자가 많은 채널이 무조건 전문성이 있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가방끈이 길고 많이 배운 사람이 무조건 잘한다고 생각한다. 난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구독자가 많다고 그 사람이 무조건 신뢰하다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구독자가 많은 채널이 뭐 사건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었던 이제 발등에 찍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예. 그래서 너무 눈앞에 있는 수치로만 판단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수치만 가지고 그 사람이 좋다 안 좋다고 판단해 버리잖아. 만약에 뭐 제가 하는 얘기를 만약에 내가 무슨 뭐 교수나 아니면 의학계 굉장히 저명한 사람, 내가 만약 그런 사람이 얘기했으면 지금보다 구독자가 더 많았겠죠.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위 전문가라는 얘기라고 하면 무조건 그 사람 얘기에 대해서는 100% 신뢰하고 의심도 안 하고. 그 사람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애초에 사람이 말하는 게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전문가도 틀릴 수 있고, 시대의 어떤 그런 변화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배우면 다 전문가야? 감언 그리기면 다 전문가예요? 물론 전문가일 수 있겠지. 근데 전문가라더라도 자기 외적인 부분에서 모르는 게 당연히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무조건 듣고 싶은 것만 또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전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지 않죠. 듣기 싫은 것도 얘기하죠. 그래서 듣기 싫은 걸 얘기하다 보면 그걸 욕처럼 받아들여. 난 욕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욕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 표준어입니다. 제가 하는 말. 예, 네, 표준어예요. 근데 요즘에 한국 사람들은 조금만 자기 입장에서 고깝게 들리고 기분 나쁘게 들리면 이 고까운 말도 욕으로 받아들여요. 고까운 말 표준어입니다. 표준어, 서운하다는 뜻의 표준어입니다. 이것도 욕처럼 받아들여요. 지금 뭔가 욕같이 하는 것도 기분 나쁜 욕처럼 받아들이는 게 지금 한국의 정서예요. 좀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오히려 일반적인 욕은 자주 해. 뭐 새끼 다니는 욕은 자주 합니다. 자주 하는데 막상 뭔가 표준어로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뭔가 본인 입장에서 뭔가 안 좋은 편이라 싶으면 이걸 욕으로 받아들이고 공격적으로 받아들여요.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듣기 싫은 말이면 다 나쁜 건가? 본인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토론 프로그램이 사실 별로 유익하지 않은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토론은 아니죠. 누가 말빨 뛰어나고, 누가, 목소리가 큰지 대결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우리나라 토론은요, 양보라는 게 없어요. 한번 이제 주도권을 잡으면 그 사람을 굉장히 맹렬하게 쫓아. 예. 그리고 무조건 얘기하다 보면 또 흥분해. 그리고 난장판이 됩니다. 오합지졸이 돼요. 그래서 100분 동안 토론을 했지만 막상 머릿속에 남은 거 없어. 말을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자기들도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 모를걸요, 아마?
우리나라가 참 웃긴 게 뭐냐 하면 그런 거야. 우리나라 갑질 나쁘다고 하잖아. 갑질 사건 매일같이 터지죠. 근데 웃긴 게 뭐냐 하면 정작 그런 갑질이 나쁘다고 하는 사람도 갑질을 안 해본 사람이 없다는 거야. 자기가 손해보는 거 정말 싫어해. 웃긴 게 뭐냐 하면 한국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갑질하는 거 많거든요. 근데 그건 갑질이 아닌 생각을 해요. 그건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고 막상 뉴스에서 갑질 나오면 무조건 무릎을 뜯어요. 그게 자신일 수도 있는 건데. 특히 한국 사람들이 뭔가 공공장소에서 이 조금이라도 뭔가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따지고 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든 내가 따져가지고 내 것을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근데 그게 좀 지나쳐도 그 당연한 걸 생각을 해. 그런 것들이 갑질화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정작 본인은 모르고 있어. 얼마 전에 왜 29층 그 배달 갑질 사건 아십니까? 아파트. 그것도 정작 자기는 갑질을 생각하지 않을걸? 당연하다고 생각할걸? 이거 가지고 왜 공론화되는지 모를걸요, 아마?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갑질 사건 나오면 누구보다 분노하고 울분을 토하는 사람들이 정작 자기들도 그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까먹고 있어요. 살면서. 그리고 뭔가 좀 뭐라고 그러지? 자, 여기 보면 이말참 잘하셨는데 강자가 떠먹여준 지식. 그러니까 강자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TV에서 뭔가 영향력이 있고 힘이 세고 인기가 많고 방송에서 자주 나오는 사람. 방송에서 자주 나오고 이렇게 인지도가 높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믿을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백종원 아저씨가 해준 레시피는 다 정답이다. 아니, 근데 여러분, 백종원 아저씨가 뭐 음식 쪽에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요. 사실 백종원 아저씨가 만드는 음식이 좀 문제가 많아요. 예, 네, 문제가 왜 많냐면 그 아저씨가 약간 취향이 단맛이 강해요. 자극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간이 오바해요. 설탕을 많이 넣습니다. 그분이 만드는 음식은 설탕을 다 많이 넣고 그리고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간을 적당히 좋아하는 분들은 좀 싫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분 요리 레시피 한걸몇번 따라 해봤는데, 간이 다 써요. 건강엔 좋지 않습니다. 그분 음식 하는 게 내가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모든 사람이 좋아할 만한 건 아니에요. 그럼 정답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단지 그런 거예요. 워낙에 방송에서 영향력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말하는 게 뭔가 정답처럼 되고, 우리나라는 뭔가 그래. 뭔가 방송이나 어떤 그런, 이제 각종 매체에서 일단 인지도가 있고 다른 사람이 많고 영향력이 강하면 그 사람 말이 무조건 정답이 돼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제가 한 100만 유튜버 입장에서 얘기했으면 이게 다 정답이 됐겠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100만 유튜버가 아니죠. 지금 4만 7천 유튜버죠. 이 사람들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구독자가 얼마 안된 사람 얘기하는 거하고 구독자가 200만, 300만 되는 사람 얘기하는 거 달라요.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표시 하나 안 틀리고 방송에서 듣도 못도 못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하고 정말 많이 나온 사람이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무조건 이제 유명하고 인지도가 있고, 좀 이렇게 뭔가 아웃풋이 뛰어난 사람 말을 다 믿어요. 근데 그 사람도 무조건 이제 정답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런 얘기 합니다. 내가 얘기하는 얘기를 무조건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요. 저도 얘기하잖아요. 제가 하는 말 무조건 정답이 아니라고. 그리고 너무 감정적으로 듣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꼭 정답처럼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 난 정답으로 얘기한 게 아니야. 여러분 미디어도 마찬가지. 미디어는 지금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유명해도 믿을 게 없는데 가장 유명한 어떤 언론에서 얘기하면 다 믿고 가장 유명한 사람 얘기하면 믿고 그런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객관적으로 유명하지 않냐는 이게 신뢰 수치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 유명한 사람들이 배신을 더 많이 때립니다.
뒤통수 더 많이 친다고요. 사기도 모르는 사람이 치는 것보다 유명한 사람이 치는 경우가 더 많아. 유명해야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더 많이 해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기라는 게 보통 그런 거야. 투자 사기도 유명세를 이용해서 하자, 유명세를. 쥐뿔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는 사람한테 그 사람 믿고 투자합니까? 안 하잖아요. 방송에서 자주 나오고. 이름 들으면 다 알고. 그 대단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유명하다고 다 따르면 안 돼요, 여러분. 무조건 뭐 방송에 자주 나오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그 사람 말에 무조건 신뢰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게 무조건 정답이 아니야. 물론 제가 하는 얘기도 정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의견만 듣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한 사람 말이 하는 말이 무조건 정답이고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항상 사람마다 이제 각기 분별력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현실에서 이 말이 통용이 되고 맞아 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 얘기해도 그 현실성이 없고 안 맞아떨어지면 그 얘기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여덟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